야, 소갈이 많이 했어요. 오늘도 초 150ml라 그러더라고. 덜컥 했지. 오늘도 속는 거 아닌가. 비꼬소. 오늘 우선은 안 속았습니다. 우선은. 예. 아유, 빗소리를 듣는데 2주가 걸리네요, 여러분. 따지네. 아, 뭐야. 아니, 걔가. 아니, 아무 일도 아니야. 그냥 뭐. 아니. 아, 아무 일도 아니야. 아무 일도. 계속 막 짜증내. 아니, 아무 일도 아니야. 아무 일도 아니야. 핵을 막아야 되는 거지? 어, 핵 막아야지, 이거. 뭐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. 여기만 바람이 부네요. 예. 여기 되게 신기한 게 아래쪽은 바람이 하나도 없거든요. 어, 이쪽은 좀 바람이 붑니다. 그게 조금 걱정이고, 더 오면은 뭐 폴대 좀 내려야죠. 사이드 완전 땅에 붙일 정도까지 뭐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좀 바람 불어도 돼요, 여러분. 집하고 가까워요. 네. 비가 오니까 바람은 괜찮습니다. 비도 빈데 습도를 진짜 많이 걱정했거든요. 요 몇 년 우중 캠핑하고 다르게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. 근데 어쨌든 오늘 뭐 바람이 불기는 하는데 습도가 낮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, 여러분. 그냥 비만 오면 좋아요, 여러분. 아, 한 잔 더 먹으라고? 알겠어. 네, 여러분들이 마시면 내가 마실게. 아, 뭐 배추김치? 형아, 배추김치 먹으라고? 아, 배추김치만 먹을게, 내가. 아. 와. 누가 사선으로 내려? 아, 우리 영상에서 너무 맨날 이렇게 막 고요한 것만 보여드렸어.
와. 괜찮죠? 바람 불어도. 먹고 상황 봐서 볼 때 좀 더 내릴까? 볼 때 좀 내리든지 그래야 되겠다. 아. 소리 들으러 나왔어요 그냥. 와. 다람쥐님. 네. 내가 이거 좀 내려야 될 것 같아. 바람 너무 들이치지. 바람이 계속 불어요. 이거를 저희가 조금 버텨보려고 그랬어요. 들이친 게 너무 빡세가지고 우선 좀 내려야 될 것 같아. 다른 지역은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, 내가 보기에는. 왜냐면 저희 올 때 이 위로 올라오니까 바람이 불었었거든. 밑에 있을 땐 괜찮았었거든. 지금 좀 생활하기가 너무 좀 곤란할 정도라서. 이쪽 있잖아, 이쪽. 이쪽에서 많이 들으니까 우선은 여기를 중심으로 좀 내려야 될 것 같아. 다른 게 그냥 여기 있어. 내가 팩 한 두 개만 하면 돼. 아, 그래? 저쪽하고 여기만 하면 되니까. 그래요. 다람쥐님. 네. 여기도 메인 폴트 안 낮춰도 되겠어? 이쪽은 지금 폴트 때문에 괜찮아요. 여기는? 네, 폴트 때문에 바람이 안 들어와. 알았어, 됐어. 그럼 우선 들어가자. 네. 됐지? 어우, 난리네, 난리 진짜. 진짜 모르겠어. 올해 우즈 캠핑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내리는 게 아닌가, 여러분. 예. 아직 남았어, 장마. 와. 이게 빗줄기가 진짜 굵어요. 어. 와, 이게. 신나? 지금 뭘 걱정해야 되냐면은 예전에는 그런 거 걱정 안 했다고. 최근에 만약에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캠핑장이 있었단 말이죠. 여기 앞에도 조금 보여 있어. 많이는 아니고. 그래서 그거랑 바람 정도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? 진짜 다행인 게, 뭐,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지금은 바람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냥 비만 그냥 수직으로 그냥 내리꽂는 거지. 그렇다고 지금 메인 폴대나 그런 걸 또 올리 그런 상황은 아니고, 언제 또 바람이 불어질지 모르니까, 우선은 이 상태로 생활을 하다가, 바람이 계속 좀 안 불고 잠잠하다라고 하면은, 그때 폴대를 좀 올려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도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건 크게 불편하진 않으니까.
내릴 만큼 다 내렸어 이제는. 바람 들이치면은 내린 볼때를 더 내려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앉아서 생활해야 되거든. 일어나지 못해. 일어나지 못하니까. 아씨. 아 그냥 그렇다고요 여러분. 예. 뭐 나쁘다는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바람이 한 군데가 아니라 사방에서 불어서 끼니까 이쪽에서 불었다 또 저쪽에서 불었다 보니까 우선 내릴 수 있는 데는 다 내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우선 다 했어요. 뭐 생활하기에 이렇게 방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. 그래도 막 비 오는 걸 비해서 좀 약간 여유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확실히 어. 확실히 좀 여유는 있어요. 바람 비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유롭게 있고. 야 그다음에 이게 나는 솔직히 여러분 그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산 있잖아요. 산 쪽에 이제 비 결이 보인다 그래야 되나? 그 정도로 많이 내립니다 정말. 이렇게 안 보여요? 보여 안 보여요? 안 보여? 그냥 난 보여요 이 사람. 비 결이 이렇게 딱 있어. 소주 한잔 하라고요? 아니 여러분. 요 정도 감성은 내가 또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려야지. 어? 소리도 소리지만. 아니, 이거 내 터. 네. 저희도 있어요. 내 터 있는데 안 써서 그래. 어. 오늘 가지 나왔어. 아이스박스 뚜껑을 저렇게 열어놨습니다. 이게 뭐 받는 걸 까먹은 게 아니고요. 왜 열어놨습니까, 사람들이? 바람이 너무 들이쳐서요. 이거 지금 바람막이 하고 있어요.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써야 돼. 근데 여러분 이럴 거면 쉘터를 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거기에 조금 아쉽긴 한데 타프 쓸 때 또 타프 써야 돼. 어? 근데 이런 적이 없었어 거의. 와. 자, 농담이 아니라 진짜 손 꼽습니다. 손에 꼽아요. 비가 많이 온 적은 있는데 비바람이 이렇게 같이 분 적은 손에 꼽거든요. 그래서 오늘 닭도리탕 준비했습니다, 여러분. 단순히. 놀래서 여러분 놀래가지고 어? 말 어때? 괜찮아요? 고마워. 맛있다. 근데 제가 비가 계속 부딪히니까 몸이 계속 젖어 있거든요. 근데 먹으니까 따뜻하고 딱 좋네. 맛있다. 아니 한잔 하세요. 좋다.
아우. 근데 조금 더 있다 먹거든요, 저녁을. 항상 뭐 9시, 10시 이때 먹는데 술술이 그친데.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. 근데 배가 안 고프진 않아요. 이상하게 오늘 배가 고프더라고. 많이 움직여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약간 체력적으로 약간 5시, 6시 좀 안 됐어요. 바람 안 부니까 살 것 같다, 그치? 와, 진짜 바람, 아. 막 바람이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세게 부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. 엄청나게 막 강풍도 아니었는데, 비를 다 들이지끼니까, 와. 뭐, 전체적으로 바람이 다 안 불어요. 이 아래쪽도 그렇고, 건너편 산도 그렇고. 근데 문제는 이러다가, 막 한순간에 막 돌풍처럼 이렇게 들이치니까 그때 빡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거를 좀 높일 수가 없어요. 언제 또 바람이 이렇게 불어질지 모르니까 그건 안 되네. 드세요, 드세요. 여러분, 바람만 안 불었으면 좋겠다, 진짜. 어?
빗소리가 정신이 없긴 없었나 봐. 아,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. 그게 아니고 속옷이 다 젖었는데도 감각이 없어. 속옷이 다 젖었는데 감각이 없었어요. 지금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서 박재님 막 달라붙으라고 자꾸. 미안합니다. 예.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이제 좀 오락가락하네. 이제 좀 오락가락하는데도 뭐 내리는 양은 장난 아니고.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이 텐트 궁금하실 텐데 올해는 저 텐트 리뷰를 해드릴게요. 작년에 한다는데 못했네. 미안합니다, 여러분. 네. 리뷰할 거 많지 않아요? 많죠. 선풍기도 있고, 그것도 구입을 했어요. 그것도 리뷰 하나 해드리고. 오늘 나 안에 들어가서 자도 되죠? 오늘 야침도 없잖아. 야침 없죠. 네. 이거 스킨만 좀 빼줘. 한다? 바람 안 문제는 좀 됐는데 또 모르겠어요. 이게 불지 안 불지 모르니까 우선은 날아갈 만한 거는 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자야 될 것 같긴 한데. 하진이. 네. 또 비 내린다. 우와. 와, 계속 오락가락. 계속 오락가락, 오락가락. 이 텐트 오랜만에 보실 텐데, 요건 진짜 올해 리뷰해드리겠습니다. 3인용이어가지고, 여기 한 명 정도? 타이트하게 자면 이제 3명 정도 춤을 잘 수 있고. 이게, 열어놓으면 안 되나, 이거? 여기도 열 수 있거든요, 이렇게. 아, 근데 밖에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열어놓으면 진짜 시원한데. 그래 남진이 지금도 너무 시원해요. 네, 시원하죠. 네. 그리고 뭐 솔직히 뭐 내일까지 뭐 빗소리를 바라질 않습니다.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. 햇빛 쨍쨍했으면 좋겠다 아침에. 말릴 수만 있다면 그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아마 지금 상태로 봐서는 계속 오락가락 오락가락 할 것 같아요. 뭐 내일 아침에는 뭐 이렇게 날씨가 안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해봅니다, 남진이. 그죠? 약간 빗소리가 지겹다 이제. 아니, 무슨 말씀이에요?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시네요. 저는 아직까지 좋습니다. 제가 자고 내려치면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. 그리고 서킬은 좀 틀고 자야 돼요. 그래야지 좀 습한 게 좀 덜하더라고요. 기분도 뭐 습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좀 이제 좀 몸에 물 같은 게 묻어 있잖아요. 그거 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잘 잘게요, 여러분.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. 안녕.
되게 시원하게 잤어요. 뭐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새벽 때는 매쉬 그것도 다 닫았거든요. 약간 쌀쌀했었지 다람쥐네. 김낭도 폈어. 근데 지금 약간 해가 뜨려고 합니다. 저기 먼 데는 이제 해가 좀 구름이 다 걷히고 되게 뜨는데 지금? 이제 이쪽도 지금 보시기 잘 모르겠지만 이쪽도 지금 해가 떠요. 선택을 해야지. 이거 말리고 가느냐 아니면 더 더워지기 전에 그냥 철수를 하느냐 선택을 해야지. 어제 그래서 사장님 여기를 쓰겠냐고 물어보신 거구나. 비 오니까. 아니 어제 전화를 드리니까 대뜸 여기를 말씀드리더라고요. 이쪽에는 그늘막이라 해야 되나?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. 우리보다 여기가 시원한데 혹시? 아 그럴 것 같아. 그냥 완전 시원하네. 요즘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. 비 올 때는 괜찮겠네. 카트 없고 여름엔 카트가 타기 힘드니까. 근데 이거 왜 안 썼냐고요? 근데 저희는 조금 힘들어도 저희 거 쓰는 게 좋습니다. 아 이거 수영장 좀 보고 혹했는데 애들용입니다. 애들용 한 무릎까지 오나? 한 무릎까지 오는 그런 데 같고 여기도 그런 거 같은데?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. 먹을 땐 선글라스 좀 벗으세요. 예? 네? 아 무슨 선글라스 계속 쓰고 있어. 눈이요. 아니 뭐 요리하는 게 보여요? 색깔이 보여요 이게? 눈이 네, 눈이 진짜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햇빛 좀 약간 있으면 눈 쪽으로. 아니 뭐 타포가 햇빛 다 말아주는데 무슨 아니 맨날 선글라스 끼고 있어. 내가 답답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. 끄지마. 알았다? 이렇게 비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배수도 잘 되고 아침에 해가 뭐 쨍쨍 나진 않았지만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고요. 딱 시원해서 좋습니다 지금이. 그지? 오늘 진짜 여유롭다. 집이랑 너무 가까워. 집이랑 너무 가까워. 아니 진짜 우중 캠핑 어제 같아야 돼. 뭐 비도 빈데 습도 어제는 진짜 쾌색했거든요. 갑자기 그 육수 보니까 생각난다. 지난주 육수 엄청 뽑았잖아 그치? 그걸로 지금 끓이는 거예요 여러분. 내 몸에서 나오고 내 몸으로 다시 여러분. 아마 이제 저희 이제 국성수기가 오는데 저는 이제 계곡으로 갈 것 같습니다. 뭐 캠핑장 예약하는 거 저희도 힘들고. 아 오늘 사람들 티끌이 목성어 볼 수 있어요 올해는? 송글라스 계속 끼고 있는 거야. 응? 이게 무슨 색깔인지 보여? 보이지 깜짝이야. 정확하네. 아니 송글라스 끼면은 너무 이거 하면은 너무 밝아. 대남진님 이거 다시 안 꺼내도 되겠다. 다 말랐어요? 바닥만 조금 젖어있는 것 같았었는데 바닥도 다 뭐 마른 것 같고 카프도 여러분 말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 진짜 신기하다. 어제 날씨를 생각하면 이게 좀 상상이 안 되겠단 말이죠. 지금 봐서는 이거 다 말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. 약간 욕심부리면은 의자까지도 다 말리고 갈 수 있을 것 같다. 응?
어제 저희가 한 이 정도 날씨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상상도 못했습니다. 그렇게 비가 많이 오리라고. 그 다음에 오늘 햇빛이 쨍쨍 나서 장비를 대부분 말릴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, 다소 아쉬운 거는 조금 덜 마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집에 가서 다시 꺼내야 되겠지만, 어찌됐든 우중 캠핑은 정말 제대로 된 완벽한 우중 캠핑을 하지 않았나 마무리까지 말이죠.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. 야, 이씨.